아,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쁘다. 잘 샀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레벨 CJ입니다. 오늘 제가 DJ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푸마의 이지라이더라는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지라이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으로 나온 모델이라 소재면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그쪽 브랜드들 신발들에 조금 지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푸마라는 브랜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20년대쯤부터 시작된 독일 쪽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형제 두 명이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 동생이 아디다스 쪽으로 독립을 하고 형이 이 푸마 쪽으로 독립을 했는데, 푸마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는 조금 나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루돌프 다즐러라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니까 나이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헤리티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이 푸마 브랜드의 지분을 프랑스 쪽 명품 브랜드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하기 직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제가 구입을 했을 시점에는 풀사이즈로 분명히 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티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용 사이즈는 대부분 빠져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 말고 일반 모델은 지금도 뭐 여러가지 컬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뭐 구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박스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종이의 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컬러도 연한 베이지 컬러를 이용하고 있어서 뭔가 명품 신발을 산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위쪽에 더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라는 레터링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위아래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사이드에도 로고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모델명은 이지라이더 IDL-AB 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라이더는 기본적인 모델명이고 IDL은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B는 이 모델의 어떤 컨셉, 테마가 런드리보이, 세탁 배달하는 소년? 그 컨셉이기 때문에 그 약자 LB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 넘버는 381-635-01번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쪽에는 큼지막하게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런드리보이하고 세탁바구니 같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웬 세탁보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루돌프 다즐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탁소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탁바구니에 빨래를 담고 배달을 해줬던 그런 추억을 담은 그런 컨셉이 이 녀석에게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루돌프 다즐러의 효심이 담겨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카드도 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을 꺼내보면 신발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이렇게 종이에 감싸져 있어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 녀석을 조금 소중히 다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이런 패키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심플한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선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담겨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에 이렇게 펜던트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신발 사기 전에 홈페이지에서도 이 펜던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 펜던트가 플라스틱 소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틸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으로 나온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실제 착용을 할 때도 이렇게 살짝 걸어놓고 다녀도 꽤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 부분은 뭐 상당히 심플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기에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주름이 많이 가는 걸로 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스웨이드 부분은 스웨이드긴 한데 뉴발란스 쪽의 그런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보다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금질도 뭐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위쪽으로 올라오면 검은색 신발끈이 하나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스페어끈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신발끈 끝부분을 보면 애글릿은 이렇게 금색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네요. 펜던트하고 같은 컬러의 스틸이죠. 그리고 혀 부분에 이렇게 직물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세탁소에서 많이 쓰는 보관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루돌프 다슬러 런드리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그레이드 핸드 런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고급스러운 세탁소를 운영하셨나봐요. 픽업하고 딜리버리는 무료다 라는 내용도 적혀있고요. 꽤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놔서 이런 느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잘라내셔도 되고 그냥 달고 다니셔도 되고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 하얀색 직물 소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금박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푸마하고 다즐러의 D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혀 부분은 상당히 얇긴 하지만 안쪽에 그래도 충전재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테두리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직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신발을 옆에서 보시면 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이비 컬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이드 어퍼 가운데는 이렇게 푸마 로고하고 이지라이더 모델명이 금각 금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확 띄기도 하고 그리고 푸마의 로고는 어퍼 부분의 가죽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컬러도 다르고 소재도 달라서 로고가 굉장히 눈에 띄는 효과가 있죠. 미드솔과 어퍼를 연결하는 이쪽 부위에도 다른 컬러의 가죽이 한 장 덧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슬림하고 심플한 느낌이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질리는 느낌 없이 오랫동안 신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힐컵 부분에도 역시 네이비 컬러의 스웨이드 가죽이 큼지막하게 한 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힐컵 윗부분에는 이렇게 하얀색 가죽 위에 금박으로 또 루돌프 다슬러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의류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사이즈 탭, 세탁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게 보이네요. 내피 쪽을 보시면은 내피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발목을 감싸는 부분은 이렇게 네이비색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럽죠. 일반적인 이지라이더 모델이 10만원 언더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정가가 149,000원이고 뉴스레터 가입하면 15% 할인 받아서 12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의 신발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인솔은 또 본드를 상당히 빡세게 붙여놔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네이비 컬러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금색의 루돌프 다즐러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면서 옅은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살짝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느낌인데 쿠션감은 신발을 신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발의 안쪽도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여러가지 크게 원형 디자인이 음각으로 파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뭐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봤었던 와플솔의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푸마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뭐 정가가 14만원대이긴 하지만 할인을 받으면 1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신발이니까 그 정도 가격대의 신발치고는 어퍼의 소재도 그렇고 이런 스틴 소재 펜던트, 스틴 소재 애글릿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들 소재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을 충분히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 쉐입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뭐 한번 사두시고 보관만 잘 하신다면 10년 동안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유행 타지 않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땐 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푸마의 이지 라이더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지 라이더 모델이 아니라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으로 나온 조금 더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쉐입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 쪽 뭐 테일윈드? 데이브레이크 정도 쉐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뭐 상당히 심플하면서 슬림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도 뭐 질리지 않고 유행 타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녀석은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으로 런드리보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조금 디테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서 제
제거를 하고 신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미지만 보고 너무 이뻐 보여서 구입을 한 녀석이긴 하지만 역시 이 녀석도 신발을 신고 보니까 아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쁘다, 잘 샀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이 녀석의 정가가 149,000원이고 뉴스레터 구독했을 때 15% 쿠폰을 주는데 그거 적용하면 12만원대예요 12만원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어퍼의 고급감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런드레보이 컨셉의 디테일한 디자인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신발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뭐 신발의 쉐입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발볼이 그렇게 넓은 그런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쉐입도 꽤 슬림하고 어퍼의 소재도 살짝 단단한 그런 가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신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처음 딱 신었을 때의 느낌으로는 발볼이 살짝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말도 상당히 얇은 양말을 신고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볼에 있어서는 살짝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칼발이신 분들은 뭐 정사이즈로 신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이시거나 나는 조금 여유있게 넉넉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얇은 양말 신고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한번 보여드리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살짝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서 눌렀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탄력은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나이키 쪽 그 데이브레이크 테일윈드 쪽 애들의 쿠션 느낌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그 느낌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일상생활 하실 때 신기에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신기에도 전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쿠션감 어떤 탄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목적성을 가진 러닝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체감 부분 이렇게 걸을 때 발볼이 상당히 슬림해서 그런지 일체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발볼에 있어서는 거의 여유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힐컵 부분에 있어서도 힐슬립이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제가 뭐 신발끈을 그렇게 꽉 묶어놓은 상태도 아니고 양말도 상당히 얇은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조금 뛰는 신용을 해봐도 일체감은 뭐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뭐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기능성에 중점을 둔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쿠션의 느낌 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디자인적인 느낌이 오래오래 신어도 뭐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12만원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금색 펜던트도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역시 신발을 신고 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쿠션 부분이나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만족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푸마 이지라이더 모델의 무게는 400g 나오네요. 네, 어퍼의 소재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음에도 뭐 400g 정도면 그렇게 무거운 신발은 아니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푸마의 루돌프 다즐러 레거시 라인으로 나온 이지라이더라는 모델을 보여드려봤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런드리보이라는 컨셉 때문에 군데군데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인으로 나온 이지라이더 모델들도 있으니까 그 모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그런 브랜드들의 지친 느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푸마 같은 브랜드의 이런 모델들도 한 번씩은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Easy Rider. She fine. That's back. She in her own lane. No, she nothing like the other types. She likes. Yeah. This line so smooth, you could cut it with a butter knife. So it's message on message, in her presence like heaven. Hoping that she feel the same. Strong 10, light 11. Blessing my retina's getting excited to call you babe. Send a text to some girl online. I think this off my chest, she been on my mind. Think we can get it right, we can get it right this time. We can get it right, we can get it right this time. Yeah, yeah. What's goody? I think you stole my heart, maybe you can steal my hoodie. Right from the start, I could tell that you're different. That's my perspective, my vision, the message is sent. You fell from heaven, but ain't got a dent. Triple that 7, I'm lucky to know you. You got me letting each one of my friends.